안녕하세요. 이계성입니다. 무더운 여름 몸에 활력을 주는 보양식 초교탕 만들어 볼게요. 초교탕은 궁중 음식입니다. 초교탕에는 도라지가 들어가는데요. 도라지는 가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잠시 두시면 쓴맛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게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미나리도 3cm 길이로, 도라지와 같은 길이로 줄기만 준비를 합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을 좀 넣고 살짝 데칩니다. 미나리는 오래 데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건져 주시면 되고요.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에 바로 샤워를 시키겠습니다. 도라지도 데쳐줍니다. 도라지는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익을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닭을 손질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요 기름기 있는 부분을 다 가위로 잘라냅니다.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껍질을 살려주시는 건 괜찮지만 이 꼼지 부분에 있는 것들, 이게 굉장히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꼼지 부분 갈라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 기름기, 그리고 여기 속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목 주변으로 해도 굉장히 기름기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름기를 다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대로 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닭을 삶아주셔야 되는데요. 닭을 삶으실 때에는 이렇게 시중에 삼계탕용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게 같은 경우에 저는 닭 삶을 때는 항상 빠뜨리지 않고 넣는 식재료입니다. 냄새를 잡아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황기와 엄나무를 이렇게 미리 끓여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끓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려놨으니까 건지고 넣겠습니다. 밥을 충분히 삶아주시면 됩니다. 닭이 다 삶아졌으면 닭살을 이렇게 가늘게 찢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궁중 음식에서 유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소고기도 들어가는데 닭고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소고기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닭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금, 후추, 다진 대파와 다진 마늘, 준비해놓은 도라지, 미나리를 넣고 참기름 살짝 써 골고루 섞어줍니다. 달걀물과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해줍니다. 닭 육수를 면포에 한번 걸러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국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육수에 간을 하시고 양념한 고기를 이렇게 떠 넣으시면 됩니다.